우리가 이 영어에서 조건문 또는 조건절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이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의 합, 즉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종속절이라는 거야. 조건문 자체는 종속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절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f she studies really hard, she will enter the college. 뜻인즉슨 만일 그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녀는 그 학교에 입학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바로 if 절, 종속절이죠. 즉, if 절 안의 시제가 단순 현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뭘 주의해야 되냐면 If she will study 하면 이거는 오류 문장이죠. 잘못됐다. 이거는 조건문이 될 수가 없어. 이래 되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if whether 잘 알죠? 인지 아닌지 거기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금방 말했던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일종인 명사절이 이끄는 if절. 예문을 보면 이렇게 했죠. I am not, I'm curious about, 뭐랄까, I want to know라고 할까죠, 쉽게. I want to know if she will enter the contest. 이게 enter the contest는 대회에 참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 대회에 참여할 건지 아닌지, 그야말로 이거는 인지 아닌지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will이 들어와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 이거는 정상 문장. 이거는 정상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뭘 때? 조건문에서는 오두부 문장입니다. 조건문 오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조건문이 되고 조건절일 때는 절대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if 안에 절이 will이 들어갈 수 없냐? 있어. 근데 그때 if는 무슨 if다? 무슨 if다? 조건문 if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내지는 간접 의문문에 해당하는 if 인지 아닌지 의미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걸 외우면 돼. if 절 안의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또는 can 또는 명령문. 이런 게 됩니다. 왜 명령문이 미래예요? 야, 집에 가라면 어떻게? 그 집에 가는 행위가 go home 하면 그 집에 가는 행위가 언제 발생해? 앞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즉 미래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조건절 안의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또는 can 또는 명령문이 된다. 이게 꼭 기억해 달라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그러면 if만 조건문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아, 이건 있더라. 어떤 친구가 질문하던데, 너희들은 지금 안 했지만, She will be happy if her father comes back home tonight.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녀의 아빠가 오늘 밤 집에 오신다면 그녀는 행복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순서는 이거 조금 아니지 않나요? 왜? if가 앞에 없잖아요.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대문자 써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니? 여기다 콤마를 쳐야 돼. 왜 콤마 칠까요? 여기서 위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자 봐. 이 문장에서는 이 if가 저를 나누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 밑에는 없어. if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문장을 나누는 기능은 누가 하는 거야? 문장이라면 절이죠. 절을 나누는 기능은 여러분 뭐가요? 콤마가 나와. 저를 하는 기능은 여기 있는 콤마가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네. 자. 자, 알겠죠? 그러면 조건문에 쓰이는 게 if만 아닌가? 첫 번째 다양하게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until이 until. until 뜻이 뭐야? 뭐뭐? 까지죠. 자 보세요. She will stay here until her father comes back. 무슨 말이야? 그녀는 아빠가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 것이다. 그 다음에 until tomorrow. Until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can't leave this room. 무슨 말이니? 너가 숙제 끝날 때까지는 뭐 하지 못한대. 너 이 방 나서지 못해. 이 방을 나가지 못한다. 얘들아 봐. 이 until 안에도 동사가 뭐야? 단순 현재지. 이 until 안에도 동사가 뭐야? 단순히 언제지? 주절은 뭐야? can이나 will이오지. 뭐와 똑같아? 얘와 똑같은 거지. 알겠나? if 대신에 뭐가 쓰인 것 뿐이야? until이 들어온 것 뿐이야. 또 있어. when도 뭐뭐 할 때도 조건절에 쓰이기도 합니다. when your mother finishes cleaning. 엄마가 청소 마치면 she will call you. 이러봐요. 어떻게? 너희 엄마가 청소를 마칠 때 그녀는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역시 when이 if처럼 쓰이는 것 같고 동사를 보세요. 단순 현재죠. 주절은 뭐야? 미래입니다. 무겸이 이게 왜 얘네들 다 왜 종속절이야?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해주면 왜 다 종속절이야? 잘못 알고 있군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요. 뭐라고? 접속사가 있으면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야. 에이? 뭐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이다. 잘못 배웠네. 누구한테 잘못 배웠을까? 그 선생님 때려야 되겠네. 아우 죄송합니다. 잘 가르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before가 after도 자주 조건문에 쓰이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after dinner, after the meeting is over, everyone can have a snack. 무슨 말이야? 미팅이 끝났을 snacks. 미팅이 어떻게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은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Nobody will leave. 자꾸 이런 거 하면 좀 겁이 나는데. 좀 덜 무서운 것 같아. Nobody will watch TV. 그렇죠? Before
homework is done. 무슨 말이에요? 숙제가 끝나기 전에 아무도 TV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학교 인쇄물 예문인데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이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 다음에 rains에 오는 거 알죠? 왜? 주어와 수일치라는 거. 비가 오다는 동사는 뜻입니다. 그럼 비가 오다라는 동사적 의미입니다. 또 어떤 포인트 중에 위에 뒤에 보면 will이죠. will 다음에 not이 붙어가지고 부정문이 된 거죠. 이 will not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want 될 수도 있죠. 자, 소풍 가다가 영어로 go on a picnic입니다. go on a field trip도 되고. 자, 이거는 if가 어디 있어요? 뒤로 갔죠. 여기는 콤마가 있고 얘는 콤마가 얘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주절에 시제는 미래, 종속절은 단순 현재. 이거 기억하시고. If I go to Canada, 내가 캐나다에 간다면 나는 Niagara Falls에 방문할 것이다. 역시 단순 현재, 그렇죠? 주절은 미래. 오케이?